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성시대의 심야괴담회에서 반응 안 좋았던 사연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내용은 아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린 여성의 사연이 담겨 있으며 이 여성은 창을 두드리는 피에 젖은 작은 손들을 봤다고 하죠.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핏덩이의 아이와 함께 그날 이후로 아이가 지나가는 환영이 보인다고 하거나 거울 속에 아이가 자기 몸에 붙어있는 게 자주 보였으며 임신 중단으로 인한 태아령에 씌었다는 우리 여성을 보여주며 영상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여성시대 하는 여자들은 분노의 찬 목소리를 내게 되죠. 진짜 이게 무섭거나 재밌거나 흥미로워 알 수가 없네. 아기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엄마한테 안 붙는데 뭔 소리야 라고 말하면서 낙태를 해도 아기는 엄마를 사랑한다 말하는 한국 여성. 헐, 무슨 세포 주제에 한도 있냐 라고 말하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세포라고 비하하는 우리 여성들. 갓난아기가 복수심이 있을 수 있는 거냐. 여자 몸에 기생해서 숙주까지 위협하는 게 기생충이랑 뭐가 다르냐 라고 말하면서 갓난아기를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태아령에 대해서 왜 여자에게만 붙냐고 역정을 내는 우리 한국 여성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여성들이 아기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죠. 애 지운 거 잘한 걸까라는 이 여성을 보겠습니다. 7주 되어가는 세포 지웠어 라고 말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보시죠. 애라고 하면 내가 생명을 죽인 느낌이라 애라고 부르기도 싫다며 아기를 세포라 말하는 그녀. 당일날 소식 듣자마자 혼자 결정했고 남친한테 논의 같은 거 안 하고 바로 해버렸는데 막상 수술하고 나니까 내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더 고민할 걸 그랬어. 7주차 되어가는 중이라 뇌랑 심장 생길 때였고 태아령 있다는 것도 신경 쓰이고 지금 백수에 있는 것도 없고 정신병만 있는데 그냥 애 낳아서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네 라고 말하는 이 레전드 한국 여성을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심장이랑 뇌가 있는 7주차 아기를 세포라 말하면서 남자친구랑 논의도 안 하고 지가 지운 다음에 태아령 때문에 고통스럽다 말하면서 지금 백수에 정신병 걸려 있으니까 차라리 애 낳아서 남자에게 설거지 당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과연 올바른 인간일까요? 그리고 이 여성을 향해 수많은 여성들은 당연히 잘한 거고 존나 잘한 거임. 잘한 거야. 나도 6개월 전에 지웠다. 당연히 지워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녀들이 보이시나요? 그녀들은 하나같이 뱃속의 아기를 하나의 세포 취급하면서 생명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태아령 때문에 무섭다고 말하는 저 꼬락서니를 보니 참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빤히 보인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아기를 지운 게 역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라고 너무 잘 지웠다고 응원해주는 저게 과연 올바른 인간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녀들은 한국에서 복용하는 게 불법인 미프진 복용기 후기를 남기며 1cm짜리 아기 집과 전만한 세포 때문에 힘든 게 빡친다. 내 자궁에서 방배라 뻑큐뻑큐 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생명을 향해 저런 악의적이고 표독스러운 말을 퍼붓고 있죠. 약물 중절용 미프진을 먹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자신의 자궁에서는 더 못 살 거라고 떨어지라고 아기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여성. 생명을 경시하는 그녀들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난 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런 경험이 있는 여성과 만나지 말아주세요. 아기를 세포라고 표현하는 표독스러운 여자가 아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을 만나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